하루 종일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 게다가 겨울철 차고 건조한 바람에 최악의 황사, 미세먼지까지.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된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안과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안구 건조증인데요. 눈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이렇게 증발을 많이 하거나 또는 눈물의 구성 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구 표면이 손상이 되고 눈이 시리고 자극감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물감이나 건조감 등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 생성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발해 생기는데요. 노화, 건조한 주변 환경, 눈물을 분비하는 데 관여하는 눈 구조물에 염증, 외상 등의 손상이 생기면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의 이물감과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까지 여러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눈이 뻑뻑하고 약간 모래가 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열감도 있어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호소하는 안구 건조증. 흔한 질환이다 보니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요. 현대인의 눈 건강을 해치는 안구 건조증.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온웨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구 건조증의 모든 것. 안과 전문의 박형직 원장과 함께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눈을 보호하는 눈꺼풀. 감았다 뜨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고 외부 자극과 손상으로부터 눈을 지켜주는데요. 또 눈꺼풀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눈물샘을 통해 눈물을 배출해 먼지나 이물질을 씻어 눈을 보호합니다. 우리 눈의 눈물막은 기름층, 수분층, 점액층,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름층은 매우 얇은 지방층으로 눈물의 증발을 막고 수분층은 눈을 촉촉하게 하여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씻어내 감염과 염증이 생기는 걸 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액층은 눈물이 눈 표면에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런 눈물막에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기면 눈물이 부족하거나 빠르게 증발해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황사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나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날씨는 눈꺼풀에 염증을 일으키고 눈의 증발을 증가시켜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고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보며 집중하게 되면은요 눈의 깜빡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눈의 증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조함을 쉽게 느끼고 초점을 정확히 이렇게 맞추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시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안구 건조증의 주된 원인으로 눈물의 분비 저하와 과도한 증발, 마이봄샘의 기능 저하, 안구 염증, 노화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눈은 우리 신체기관 중 유일하게 점막이 밖으로 노출돼 있어 외부 자극에 민감한데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어 안구 건조증이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안구 건조증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244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이 중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2배 이상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4, 50대 환자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20, 30대가 차지했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